퀴즈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기 전에 퀴즈와 설문조사에 대한 유사한 구문을 개발하기 위한 영감의 원천이기도 한 작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GitHub 풍미 마크다운은 체크리스트 또는 작업 목록을 생성하는 매우 직관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대괄호를 사용하여 체크박스를 상징하는 목록이며 대소문자 X를 이용하여 체크박스를 체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아스크립트에서는 사용자가 이러한 상태를 조작할 수 있으며 문서가 버전 1 이상인 경우 유지됩니다. 리아스크립트 위, 스크립트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하신가요? 스크립팅에 대한 기본 지원을 포함하여 문서를 보다 대화식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코딩은 미래의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이므로 정적 문서 및 해당 요소의 기본 기능을 직접 확장하는데 코딩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크립트는 별도로 실행하거나 작업 퀴즈, 설문조사 및 코드 조각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잠시 동안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데모용일 뿐입니다. 원하는 경우 리아스크립트에서 스크립팅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작업 목록의 상태를 변경할 때마다 아래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골뱅이 import-macro가 현재 입력으로 대체됩니다. 아웃풋는 탁스 결과는 탁스 주제로 게시되므로 포함된 모든 스크립트 골뱅이 import-탁스는 변경된 입력과 함께 나중에 실행됩니다. 작업 목록은 단순히 부을 값을 생성하고 배열합니다. 입력 스크립트에 따라 다른 결과가 생성될 수 있으며 동적으로 분석 및 렌더링되는 리아스크립트 코드를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빈 문자열이나 정의되지 않은 문자열이 반환되면 스크립트는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후 장에서 모든 리아스크립팅 기능과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종의 계산, 데이터 분석 등을 수행하는 삽입 스크립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도 이것이 보여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본 데이터와 이를 분석하는데 사용된 코드에 액세스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리아스크립트에서는 단순히 두 번 클릭하거나 두 번 탭하여 스크립트의 결과를 나타내는 둥근 모서리가 있는 강조 표시된 요소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코드를 변경하기만 하면 이를 조작하고 결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편집기가 닫히면 코드가 재평가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퀴즈를 풀어봅시다.